crazy, I think.상점을 두 개 볼 수 있는 루트가 있군요. 이중시장 끝? 꽃샘추위. 번개구체 또 타격 갖다 지우고 나이스 에임. 하위모 여기서 일단 쓴다. 코스트가 아직 없지만 곧 나올 거야. 일단 강화만 해도 영 코스트이기도 하고. 처음엔 여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로 갈까? 여기 싸워보고 판단합시다. 굵직거리 태우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중시전 하위모 이렇게 또 쓰고 안 나왔네. 잡았네요. 그러면은 엘리트 하나 더 가자. 어! 띠용?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이거 완전 부채덱인데 나는 부채덱이 아닌데. 커브를 들어야 하나? 팽이 나왔다. 레이저 포인터 강화해서 쓰고.
아니, 저걸 때려야지. 유물의 상태가? 파지직 저것도 강화를 해야겠네요. 여기서 조금 맞아야 육강령이 순해지거든요. 이 정도는 맞아도 돼. 임펄스, 되감기, 엑스킥. 팽이니까 엑스킥도 넣고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 지우면 되겠다. 팽이잖아. 파지직 강화하고 팽이 연코덱 인지적 편향 신성 살 걸 그랬나? 뭐 연코 가득 넣고 팽이 돌리면 되겠죠? 편향 1코스트 치고는 효율이 좋을 것 같아. 1층에서 타격 다 지웠다. 아,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는 그거잖아. 아, 나 팽이 멸시. 근데 아이스크림도 있어. 네, 딱히 멸시해도 돼. 화상이 들어온다는 게 조금 짜증나지만. 개꿀. 하위모 또 나왔네. 오케이, 아스트롤라베. 연코 나와라, 연코 나와라, 연코 나와라, 연코 나와라. 나이스, 후배 파기. 터보는 좀 그런디. 잠깐만, 터보를 어떻게 활용하지, 저거를? 김태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애들을 좀 잡고 상점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상점 가서 지울 만큼 돈이 안 들 텐데. 물음표 가서 상점 나오는 거를 바라볼까? 이쪽 길 엘리트도 있고. 네, 물음표 보면서 이렇게 잘 수 있고. 공허는 구상이죠. 아이, 들어오고 꼴하지 마라. 하위 뭐 다 빠졌다. 아예 골칫거리. 저거 제거도 안 되고 진짜 골칫거리네. 니값 하는 거 봐. 팽이 실력 좀 볼까? 오케이. 재활용. 아이, 젠장. 일단 잘 수 있긴 해.
아스트롤랍에도 좋긴 좋지만 저거 좀 아유 자가수리? 오케이 잤다. 자야겠죠? 힘포 먹고 달리자. 에임 정확. 잘 빠졌네요. 하위모 타이밍이 안 좋은데. 충분히 잡지. 하위모 한 장은 반드시 나오니까. 하위모 쓰면 끝이야. 여기 강화 루트 오한 수비 저주받으면 안 되고요. 오케이, 저주 굉장히 잘 빠졌다. 그래, 저주는 이렇게 빠져야지. 서훈이지만 딱히 상관없죠. 걷어내기도 필요 없잖아, 괜히. 근데 저거 저주 카드 피할 때는 좋긴 한데. 딜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아이, 핸드 진짜. 킹갓 이스크. 아이 터보 또 쓰긴 좀 그런데.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넘어가죠. 이건 달려도 돼. 공허 이렇게 빼고. 이번 턴에 공허로 막히면 그때는 드로우 포션 쓰고 안 써도 되겠는데? 아, 안 써도 되겠다.
참 하미모, 오늘 하미모 무슨 날이야? 정모 같은 건가? 어차피 팽이댁이니까 룸방구도 상관없겠다. 여기 불 많고 상점 볼수 있으니까 체력이 많이 나오면 상점으로 가고, 체력이 없으면 불 보고 엘리트 잡고 상점 가고, 이렇게 보스까지 가면 되겠네요. 아니면 뭐 그래, 저희 하나 깼다. 체력 남으면 상점 보고, 체력 안 남으면 자고. 네, 여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골칫거리 뺐는데 하위모까지 빠졌어. 이거 걷어내기 있었어야 했나? 인지적 편향. 인지적 편향. 공허 빼고. 아씨, 맞았네. 근데 자힐 됩니다. X 킥불 넉쿱님 관로 감사합니다. 제트 킥 하나 더 쓰면은 데미지가 훨씬 올라가는데. 팽이니까 씁시다. 아이고, 300골드를. 골칫거리 변화 안 돼요. 진짜 골칫거리예요. 예전에는 고래로 됐는데, 뭐 버그였는지 수정을 했습니다. 코스트 남는데 버퍼 넣을까?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닌가? 방치됐나? 아예 화상 넣지마,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래도 끝나면 피찬다. 따가술이 일한다. 하나 더 넣을까? 따갑대. 따가서 갚으면 돼. 그래. 맞았다고요? 따서 갚으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맞을 위험에 있습니다. 혹시나 맞았다면 따서 갚으십시오.
끝. 포인트 하나도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하위모가 늦게 나오지. 근데 근데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그걸 믿었어? 엑스킥. 아, 화산 그만 넣어 진짜. 아, 진짜 싫어. 화상 넣는 쟤들이 제일 양아치야. 근데 높이 격한. 신기하군. 얼알. 가지 필요 없고. 전천, 분감. 그런 거 없고 한 장 지웁시다. 뭐 지우지? 요거 필요 없지. 번개 구체. 아 근데 있으면 좋긴 한데, 있으면 좋긴 한데 딱히 필요는 없고. 이걸 어떡하지? 남겨놔야 되나? 아 펜촉 좋네요. FT도 괜찮을 것 같고. 번개 구체 지울까? 아, 머머리. 아, 소순. 하위만 나서 있으니까 괜찮겠지? 머머리 원턴킬. 어, 수리검! 빵긋. 에이, 도약 하나 쓸까? 수리검인데. 캘리퍼스도 있잖아. 아이, 풀린다. 자가수리 하나 지워야겠다. 아, 근데 지울 돈 없지. 돈 없진. 아이 어떡하지. 아, 이거 등반자의 골칫거리 첫 턴에 잡혔어. 조자다리. 그냥 딜을 누적할까? 근데 다음 턴에 아 그냥 드로우를 볼까? 아 장난쳐? 아씨. 호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터보 터보 나오겠지? 어 나왔다. 아 이번 턴에 뭐 때릴 수 있을 만큼 때립시다.
아까 생각나는데. 네메시스 기업 폭행 당하는 중. 아, 화상. 아, 야, 양심 없는 놈아. 저런 양심 없는 놈은 몇 대 더 맞아야 돼. 와, 양심 어디 갔냐 진짜. 에, 뭐 이번 턴에 잡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는데. 펜촉 스택 잘 쌓고. 에, 뭐 풀피 유사 풀피 되네. 정전기 방전? 아니야. 아이, 라곤 넣을까? 잠깐만.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전기 방전 쓸까? 아니야. 인공물에 막힌. 오예! 광기. 아니, 개꿀이지, 잠깐만. 광기 개꿀이지. 야, 하위모 광기 각이다. 꽃샘 투입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탐색으로 하위모 광기 가져오면 돼. 띠용. 띠요요요용. 띠용. 띠용. 이걸? 아니, 팔방이 왜 나와? 이거 진짜 필요 없어. 아니네, 필요하네. 아, 이거 써야 되나? 아씨, 첫 핸드 조짐. 안 쓰는 게 극한의 이득이긴 한데. 쓰면은 퍼펙트를 노려볼 수 있잖아. 아니, 터보 그만 나와. 잠깐만. 안 돼. 이렇게 0코스트 하위무의 꿈이. 아이, 뭔 놈의 터보 자꾸 나오냐. 아이, 미친. 코스트 쌓인다, 근데. 캘리퍼스. 공허가 지금 세 장이나 있네요. 아, 맞았네. 아이, 저거 터보가 이상하게 잡혔어. 아, 아깝다. 레드 트리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개 아깝다. 15세 배고였네, 이거. 아, 모르겠다. 누군가는 죄가 있겠지.
그리고 덱 상성도 별로네. 아 그래서? 사봤네. 1513 엘리트 겁나 잘 잡았는데 용 두 분밖에 안 되네. 제가 잘못 생각했나봐요. 그러시든가. 이렇게 하위모가 좋습니다. 하위모 0코 만들어서 사기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 오늘 1일 도전 깼습니다. 운석스네 코로 깼어요. 사기침. 이번 판도 킹스트롤 갓배가 한 건 했죠. 요렇게 세게 줬지. 처음부터 아이스크림 나오면서 풀렸어. 팽이 나오면서까지. 수비 타격 다 지우고 수비 한 장밖에 안 남았고. 게이드. 하위모가 확실히 좋아. 올 포 원. 터보만 아니었어. 근데 터보가 또 필요할 때 일 많이 해줘서 무작정 까기도 좀 그렇네요. 아니면은 걷어내기 아니다. 걷어내기로는 안 되는구나. 구급 상자 있었으면은 팽이 계속 돌리면서 끝나는 거였는데 아쉽네요.